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질 문제가 불거졌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명을 철회한 것인데 사전 검증 단계에서 누락된 해외 부실학회를 참석한 사실이 결정타였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160여 개의 다양한 행사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청계천과 동대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꽃샘추위에 때려진 눈까지 내렸지만 봄꽃 개화는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벚꽃이 일주일 이상 일찍 피면서 이번 주에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동시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낙마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것도 역시 첫사례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조 후보자가 재작년 참석한 스페인 학회는 논문 출판 문화를 해치는 해외 학술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청와대는 특히 조 후보자가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까지 제기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임 장관으로서 집을 세 채나 보유해 투기 논란이 제기됐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김의겸 전 대변인이 투기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나면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 과정에서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미흡했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52년째를 맞은 이번 과학의 달에는 전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160여 개가 열립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몸 길이가 10cm를 훌쩍 넘는 헤라클레스 왕장수 풍뎅이입니다. 기네스 공식 최고 기록은 17.8c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장수 풍뎅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크고 멋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브라질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는 곤충 330여 마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특히 이번 과학의 날은 한국형 발사체 75톤급 엔진 등 국내 대표 과학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과학 어울림마당, 사이언스 데이, 해피 사이언스 축제 등 행사가 열립니다. 또 과학기술이 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각종 포럼 등도 마련됐습니다. 미세먼지 부분, 미세먼지 국민 포럼을 이제 과청 주관으로 해서 4월 9일 날 할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구의 날이 또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 그 다음에 지구 어떤 그런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과학의 달을 대표하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이달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청계천과 DDP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YTN 사이언스도 과학축제에 참가해 VR 체험이나 앵커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과학의 달 행사는 과학의 달 공식 홈페이지나 과기정통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가구나 가구 설비와 관련한 소비자 위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위해 정보 가운데 가구나 가구 설비와 관련한 건수가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16% 늘어나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신체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위해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절반을 넘었고 만 6살 미만의 영유아가 집에서 뇌진탕과 골절을 입은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해 하루 평균 40분을 넘어섰습니다. 부모가 게임에 몰두할수록 자녀들의 게임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 탐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게임으로 사용한 시간이 하루 평균 4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기를 이용한 시간을 합산한 것인데 전년보다 33%나 급증했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아버지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은 17분으로 그 뒤를 따랐고 어머니도 하루에 9분 동안 게임을 즐겼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머니가 147분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144분, 아동 청소년 106분 등의 순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어머니가 100%였고 아버지 99%, 아동 청소년 76%였습니다. 가정 내 TV 이용 시간은 다른 구성원보다 어머니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가까운 232분이나 됐고 아버지 2시간 38분, 아동 청소년 1시간 59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부모의 미디어 이용은 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TV나 스마트폰, 게임기 등 모두 부모의 이용 시간이 길수록 자녀 이용 시간도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폐혈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폐 손상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3차원 생체 현미경을 통해 폐혈증 폐의 모세혈관과 혈관 내 세포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혈증 폐의 모세혈관에서 백혈구들이 서로 응집하면서 혈액 미세순환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혈구가 순환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생산되면서 폐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문제를 일으키는 백혈구에서 높게 발현하는 물질을 저해했더니 폐혈증 증상이 감소했다며 이는 폐혈증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세포 한 개의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한 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 생명과학의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어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현재까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탄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0도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3월 들어 강풍을 동반한 꽃샘추위에 때늦은 눈까지 내렸지만 봄꽃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특히 벚꽃 개화가 일주일 이상 빨라지면서 이번 주에 개나리, 진달래와 동시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웅봉산이 노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개나리꽃 핀 거 보니까 봄이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일찍 핀 벚꽃에 축제 개막도 앞당겨야 했습니다.
꽃샘 추위에 때늦은 눈까지 내렸지만 3월 평균 기온이 워낙 높아 봄꽃 개화를 재촉한 겁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평년보다 1일에서 4일 정도 개화가 빨랐지만 벚꽃은 일주일 이상 일찍 폈습니다. 이 때문에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세 차례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기온은 예년보다 높았고 중반 이후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가 다른 꽃에 비해 무척 빨라진 것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하루 이틀 사이에 벚꽃이 개화하거나 이른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전국 곳곳에서 함께 오로진 화려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겨울마다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올해는 2014년 이래 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위에서 관심으로 내려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후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해 가금류 농가에 피해를 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IT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을 키우기 위해 35개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 패권을 노려보겠다는 건데 미국의 견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통신장비 분야에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 IT 업체 화웨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 4개가 특징입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해 노출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화웨이의 설명입니다. We bring you exquisite design, rule-breaking photography and powerful videography and also with ultimate performance.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어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입니다. 삼성 제품을 우리말로 은하수를 뜻하는 갤럭시라는 이름을 빗대 대놓고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You can see the Galaxy phone cannot see Galaxy. 인공지능 기술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미 IT 분야 전반의 판도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인공지능 기술 육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접 분야인 빅데이터 관련 학과도 200개가 넘는 대학에 만들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견제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유럽에서 대기오염으로 한 해 4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스 브레이니크스 유럽환경청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빈곤층일수록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레이니크스 청장은 유럽에서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3대 요인으로 석탄과 노후 차량, 나무를 태우는 난로를 꼽았습니다. 요즘은 PC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정보 저장 매체가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정보로부터 범죄 관련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기술과 절차를 통상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늘 C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CSI 시간에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